네네. 저야 뭐 오케이.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아직 그뭐 거의 한 여섯 일곱 친구들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뭐 대략 고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냈죠? 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뭐 잠시 하긴 했지만 이번에 우리 요 기독교 학과 입학생들 22명 다 이제 요 대진설 같이 듣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줌 회의 수업을 하면서는 이게 그두 반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반에 다 우리가 모였던 적이 아마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그 신약 성경 개론을 좀 들으면서 아니면 또 다른 한 과목 뭐 같이 들으면서 같이 좀 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또 과목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1학년 22명이 친하게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 지도 교수를 맡고 있는 저로서 너무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또이뭐이 과목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여러분들 또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 과제를 뭐 물론 또 내가 글로서도 제시하겠지만 먼저 말로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혹시 또 여러분들 뭐 질문이 있으면은 또 내가 답하고 해서 하려고 이렇게 한번 줌회의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오늘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떡하나요? 뭐 여러분들 서로 좀 궁금한 점이 지금 뭐 22명이 다 자기 소개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죠? 그래도 뭐 나는 좀내 소개를 하지 않으면 오늘 밤 잠을 못 자겠다 그지? 민지 아마 그렇지? 뭐 자기 소개하고 싶은 친구들은 몇명 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필히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뭐 여러분들 이번 요 대진설 수업 뭐 과연 뭐좀 뭐를 배웠고 뭐가 좀 아쉽고 그죠? 이런 거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이제 내가 여러분들 뭐 지도 교수고 또 기독교 학과 학과장이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혹시 뭐 다른 뭐 이번에 그 운도 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인문학의 기초 듣죠, 그죠? 다른 과목 듣는 것 중에 혹시 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중간에 또 개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도와줘야 될 의무도 있다 보니까, 그지?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혹시 뭐 다른 수업 들으면서 어떤 있는 문제들 혹은 또뭐 지금 비대면이라서 학교 생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학사 관련 뭐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식으로 하고 마지막 내가 이제 우리 대진설 과목의 기말고사 그죠? 문제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기말고사 마지막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줌 회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또 서로서로 이제 이 줌에 이르러 오지만은 처음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죠? 내가 좀 나를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죠? 어쨌든 우리 운도 위에 있으니까 뭐 한번 좀 소개해 주고. 뭐 소개합니까? 그래도 과대가 먼저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아, 넘기지 마시고 먼저 과대. 저는 23살이고 계대 옆에 이제 대실 사는 이은도입니다. 교회는 애양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하여간 요란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모두 그 인상이 깊었거든요. 아, 맞다. 봤어. 그래.
그래하고 뭐 좀. 나는 좀 나를 소개해야 되겠다. 안 하면 나는 뭐 잠을 못 잔다. 교수님, 지목하는 선수, 지목. 운동형이 지목하는 사람 하기. 좋아요. 저는 이제 민지가 너무 궁금해서 민지 좀 추천하겠습니다. 염색도 하고, 네,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네, 그지? 기독교학과 북카대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머리 잘랐고요. 이거 살짝 염색돼 있는 건데 요새 잘 야, 나가는 그런 예쁘다. 머리인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저는 맛집 투어 갑니다. 가고 이야. 싶었어요. 비싼 데입니다. 어디 아마, 갔다? 네, 비싼 데입니다. 부럽죠? 이야. 어떻게 부산에 어디 보내고 해변 올 쪽에? 겁니다. 네? 사진 좀 올려주세요. 부산에 어디 해변 쪽에? 해변이요? 아, 아니요. 저는 그 회를 싫어해서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교수님, 저는 고기 좋아해요. 그래. 네.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저는 정은이가 궁금합니다. 교수님. 정은. 다음 자기소개는 정은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군에 살고 있는 차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의 일상은요, 과제가 다 밀려가지고 오늘 과제를 다 마무리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오늘의 목표. 다음은 가현이 할게요. 아는 분이신데? 아, 네, 저 다시 한번 소개하면은 저는 이번에 과대 하게 된 이가연이고요. 저는 지금 계대 정문 쪽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대구 사는 친구들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직 두 명밖에 못 만난 상태고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친구들 만나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밥, 뭐, 열 먼저 연락 주시면은 내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 오늘 연락해야겠다. 오늘 연락해야겠다. 오늘 나 다시 연락해야겠다. 연락할게. 아니, 그때는 두번 제외, 두번 제외. 자연아, 네? 그때는 나를 불러라. 내가 아, 부모님과 같이 합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함께 그래. 친해지면서 네, 놀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락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 그 이번 학기에 가연이가 또뭐 민지도 이 부가대 과대 가연이 과대 맡아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또 필요한 경우에 좀 연락도 하고 또 지난번 뭐그 투어 할 때도 같이 했지만은 굉장히 도움을 줘가지고 계속 이제 장기 집권을 좀 해도 되겠네. 이제 네. 지목. 아, 네, 저는 다음으로 김서연 지목하겠습니다. 서연? 네, 그래, 안녕하세요. 서연. 네, 저는 20살 김서연이고 경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요새 경주가 좋아요. 경주는 덜 더운 거야? 경주도 너무 더워요. 경주도 많이 덥지, 그죠? 네. 네. 그래. 보자. 이렇게 하다가는 뭐, 한 3시간까지 가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마지막 한 번. 진현 누가 궁금한 친구 없는가? 진현? 이진현 또 사라졌나? 예. 아니요, 있습니다. 누가 궁금한 친구 없는가? 저딱 집어서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진해찬은 잘 모르지? 저요? 네. 예. 그렇지 뭐. 그러면 해찬이 바로 위에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니까 좀 궁금하다. 이렇게 한번. 해찬, 어때나? 자기소개 안 하지? 저는 일단 20살이고, 그리고 계대 근처에 이제 강창 쪽에 살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광창 쪽에 향목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좋아요, 그죠? 그래요, 뭐 이렇게 이제 다 일일이 다 좀 소개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뭐 일단 한번 간을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고 그죠? 여러분들 어쨌든 뭐 친구들 이렇게 저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뭐 이번 학기 이 대진설 과목 그죠? 앞에서 몇 명 들어온 친구들에게 이 소개를 했지만 이 대학생활과 진로계획 그죠? 이 대진설 과목이 사실은 과거에는 없던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교육 이론 아니면은 최근 한 10년 사이 대학의 뭐라 그럴까 사명 내지는 대학의 그 목적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뭐 연구를 한다 이래가지고 대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그죠? 또 최근 10년 사이에는 국가적으로 이제 취업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 평가를 취업률로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대학으로서 이제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취업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취업을 어떻게 잘 취업을 어떻게 시키겠느냐? 미리 그죠?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1학년들한테 미리 진로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진로 어떤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 진로 준비를 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교육학적인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진로 계획을 돕는 이 대진설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적어도 1학기라도 자기도 한번 살펴보고 다양한 직업군도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도움 주고자 이 대진설 과목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대진설 과목은 내가 이제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에 뭐 다른 뭐 영문과다 그죠? 여러분 영문과 졸업해가지고 뭐 영어 교수, 영어 교사 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영문과 같으면은 이게 뭐 워낙 취직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넓다 보니까 그죠?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학과는 비교적 뭐예요, 그죠? 교회, 뭐 목회, 다른 어떤 철학이나 영문학보다 우리는 굉장히 이 구체적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학과에는 굳이 이 대진설 과목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과도 뭐 우리 학교 전체 한 100개 과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죠? 같이 이제 다른 과를 따라서 이 대진설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른 어떤 과보다 우리의 갈 길이 뭐 물론 또 안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미 뭐 목회 교회 상담 그죠? 또 뭐 이런 어떤 교육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뭐 선교다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의 이 목표가 다른 과 학생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덜 유용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도움은 됐던가요? 네, 조금씩은 도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아닙니다. 채영 뭐 이렇게 상담 쪽으로 이 심리학 쪽으로 잘 분석을 하니까 어떠나요? 아직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뭐지 교수님 말씀 이런 거 들으면서 저희가 뭐 느낌 막 이런 거 과제로 하잖아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뭔가 느낌 좀도 많고. 그죠? 네. 그래 말이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학교에서나 뭐 아니면 또 우리 과에서도
사실은 그런 열망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기독교학과 4년간 충실히 공부하고,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에 확실히 그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은 여러분들의 이제 이 진로 뭐 정확한 뭐 내가 뭐 목사가 된다 뭐 선교사가 된다 이건 아니더라도 대략 그래도 이쪽 분야다 저쪽 분야다 이런 건 좀 잡아주면은 학교에서 여러분들 뭐 도와주기도 좋고 그죠. 그래서 그 내 진로를 그래도 조금 더 분명하게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좀 정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이 학교에서 주는 또 내가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로서 주는 하나의 그 도전이고 챌린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쨌든 하나의 챌린지를 먹고 아무렇게나 뭐 하는 것보다는 그죠? 목표를 조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학기 어쨌든 뭐 그 한두 과목 더 학교에서 만든 그 뭐 진로 계획이다 하고 학교에서 만든 그 동영상으로 아마 여러분들 들을 때 아 이게 너무 조금 푸시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거부감은 없었나요? 네. 그래도 거기서도 나이스하게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혹시 뭐 좀 거부감이 있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도전을 준다, 그제? 그렇게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고 아무쪼록 뭐 지금 이제 분명치 않더라도 다음 학기 한 2학년 초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정하게 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난번 아마 그 동영상 하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죠? 뭐 목회 쪽이다. 그다음에 이제 상담, 사회복지, 그다음에 또 뭐 선교, 그죠? 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교회 관련 뭐 일들, 그죠? 이런 아니면 또 이제 NGO 활동,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한 2학년 초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정해지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진로에 대해서 너무 뭐 막 나는 정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뭐 염려할 필요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나? 안강원? 강원? 네. 뭐 그런 진로 관련해서 뭐 조금 도전을 받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런 건 있었나요? 전 뭐 그런 거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도전을 좀 받아야지. 네. 그래 미리 이미 뭐. 특별히 그 이번에 그 20학번 친구들은 아마 그 전보다도 이 목회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뭐 딱 내가 이미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죠? 그래 어때나요? 그 박하은 거기는 저 뒤에 그 창문 쪽으로 뭐 배경이 좋은데. 그래 어떻게 뭐 여러 그 강의 뭐 동영상 들으면서 조금 도움이 됐던가요 대진설 과목이? 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좀 뭐 기본적인 과목이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어느 대학교를 가든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아쉬운 게. 학교 투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과목 중에서. 근데 그거를 실제로 못 해본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 밑에 상욱. 네. 어떻게 뭐 대진설 과목 뭐 장점 단점 한번 이야기해 보자.
최근에 올라온 수업들은 그 인턴 목회 수업들이랑 살짝 비슷한 강의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 거는 학교를 안 가봐서 아예 모르니까 정보나 그런 것들은 들으면서 좀 더 도움됐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말이야. 최근에 안 그래도 내가 그 내 설교 두 개를 사실은 올렸는데 그제 그거는 안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도서관 뭐 사용법에 대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걸 할까 했는데 그게 뭐 복잡하게 카카오 TV인가 뭐 이런 걸 쓰고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뭐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대면 수업으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장에 가서 좀 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상욱 어떻게 뭐 설교에 좀 질렸구나. 아 그건 아닌데. 그래. 어때나 우리 진해찬. 네. 해찬은 어떻게? 저도 질리지는 않아요. 응? 잘 듣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요 대진설 감옥과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감옥 운영과 관계해서 좀 이야기하고 마지막 과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떻게 뭐 대진설 감옥에 대해서 한두 명 더 이야기 좀 해주죠. 어쨌든 뭐 할 이야기하는 친구가 없으면 우리 뭐 가연 민지 좀 이야기해주고 하경연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응? 하경연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싫다. 하경 어디 갔지? 구하경 그래. 네. 뭐 좀 도움이 됐나요 그래? 아, 네, 도움 됐어요. 몰랐던 거라서 도움 많이 됐어요. 그제? 어떻게 민지는 어떠나요? 네? 아, 네, 저는 네 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네, 시험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아주 좋은 과목이고 필리핀이기 때문에 네, 학점밖에 굉장히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시험은 걱정하지 말고 이게 이제 1학점이니까 시험이 아마 너무 쉬워서 나중에 실망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 네, 그럼 가연이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가연이 굉장히 열심히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까지는 아니긴 한데 내 수업은 빠짐없이 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나 놀란 것이 우리 22명 친구들이 다 잘 들어요. 그 과제를 어떤 때 뭐 100% 다 이렇게 과제를 수행해주고 어떨 때는 뭐 한두 명씩 좀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잘 해줘가지고 내가 굉장히 사실은 기뻐서 작년보다 오히려 그런 참여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빨리 좀 대면을 하고 같이 좀 더 친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방학 때 한번 모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아무쪼록 그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 내 설교 그 아마 뭐 싫어하겠지만 그 앞부분에 자신감을 갖자 그건 아마 좋았죠 그죠? 네. 자신감을 갖는 열 가지 방법 네. 그 빈슨 필 박사님의 자신감을 갖는 열 가지 방법 그죠? 그거 여러분들 네, 아마 네.
기억에서 활용하면 참 좋을 거예요. 특별히 뭡니까? 내 자신의 그 잠재력에 한 몇 퍼센트를 더 붙이라고요? 한 20% 정도를 더 붙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꿈을 좀 높이고 개발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뭐 물론 그 같은 직업이라도 그 성취도 이런 거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우리가 지방대학이다 그죠? 나는 뭐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오히려 내가 인서울 아이들보다 내가 더 하겠다 그죠? 더 잘하겠다 그죠? 뭐 서울과 뭐 별 게 있나? 나는 뉴욕으로 가겠다 그죠? 그게 여러분 한 30년 전에 내가 했던 거예요. 자 서울로 가라 가는데 내가 뭐 서울 갈 필요 있나? 바로 뉴욕으로 가면은 서울보다 나은데 그지?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로 사실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조금 더 평가를 좀 점수를 높이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성취하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필히 여러분들 그 꾸는 꿈대로 성취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나아가야지 지금 여러분들 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해도 뭐 그저 나는 그 조금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조금마저도 여러분들 그 성취를 못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영어예요. 영어.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자기 몸값을 쉽게 그 올릴 수 있는데 영어제. 그리고 영어가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지 하면은 쉽게 그 해낼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 그저 뭐 남들 하는 대로 또 목적 의식이 없이 했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 의식만 있으면은 그지. 없던 게 막 쓱 나올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재능과 탤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때까지는 좀 흐트러져 있었던 거지. 근데 그 흐트러져 있는 것이 목적이 있으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거기서 더 큰 능력이 나와가지고 과거에는 외워지지 않던 단어인데 여러분들 그제 은준 내 미국 간다 그제 네 미국 가야죠 유학 간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은 갑자기 외워지지 않던 단어가 외워지는 거지 그제 네 리버티 생각하고 있어요 리버티 유니버시티 그렇지 좋은데 버지니아주요 네. 아 근데 은준 그보다는 뭐 조금 더 나은 대로 그지 뭐 하버드 예일은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렇게 간다 그지 네 미국 가고 싶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대진설 과목 그 진로 계획인데 그죠 이게 사실은 나름대로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적이 세워져야 여러분들 공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공부라는 것도 이게 꽤야 보배가 되는 것이거든.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야 보배가 된다. 이거 내가 굉장히 그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죠? 지식을 뭐 평소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집어넣더라도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언제 정리가 되느냐? 목표를 좀 세우는 거지. 그죠? 목표도 뭐 물론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의미 그지 내가 뭐 부족하지만 교회 돕겠다 선교하겠다 그지 이런 목적을 제대로 세우면 그 목적에 따라서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쫙 정리가 되고 그지 그리고 어떤 이
없던 어떤 그 힘과 영감이 또 싹 나오게 되는 거지, 그제? 그래서, 목표를 세우되 특별히 이제, 그저 나의 어떤 이익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뭐, 교회를 돕는다, 선교를 한다, 그제? 좀 봉사하고, 이런 어떤 사랑의 목적, 그죠?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과 조금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교도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이 대진설 과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막 거북살스러울 정도로 그런 거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장래 생각하고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푸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뭐 잘 됐어요. 내하고 이 학기는 대진설 과목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뭐 지도 교수니까 이제 평생 지도 교수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 뭐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 결정에 있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은 또 내한테 물어보고, 그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아마 한 2학년 1학기 되면은 여러분들 좀 조금 막 인지는 이때까지는 광범하게 해왔지만 그래도 인지는 조금씩 좁혀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런 식으로 아마 2학년 1학기에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새 뭐 시간 나면은 그 영어 유튜브 좀 듣고 영어 책 좀 보고, 그제 정 안 되면 영어 성경을 좀 봐야지, 그제.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여러분들 영어 성경, 그죠? 일단 신약이라도 영어 성경, 그죠? 한번 들어보고 그걸 내가 또 읽어보고, 그지? 또 어려운 거 있으면은 뭐 주석서 살펴보거나 아니면 내한테 물어보거나, 그지? 그런 식으로 영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좀 공부하면은 어떻게 되노? 영어도 공부하고 그 주제도 공부하고 껑먹고 알먹고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영어만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성경을 아는데, 그죠? 성경을 알고 싶은데 영어를 통해서 아는 거지. 그러면 성경도 알고 영어도 알고,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 계속 그 자기 앞으로 내가 이제 뭐를 하겠다, 그죠? 계속 방학 동안에 이 학기 동안에 좀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죠? 기도해요. 아,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또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로서야 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들 목표를 못 세우면은 은준 이제 목표를 잡아 은준하고 몇 명 이제 영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영어 계속 해 가지고 뭐 미국으로 가는 거지 뭐, 그죠? 아, 그때 은준이랑 미국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는 놀러 가려고 저 공부하러 가려고요.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대진설 과목은 요 여러분들 장래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내나 뭐 학교에서 여러분들 조금 푸시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로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떠나요? 다른 과목 들으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던가요? 어떤 교수님들, 너무 어떤 교수님부터 과제가 뭐 어렵다 할지 뭐 그런 건 없었던가요? 엄청 많아가지고. 어느 과목? 교양쌤이나 인문학 기초. 교양쌤이나 이번에 뭐 어떤 책 읽었노? 셰익스피어랑요. 어이야. 형이 까먹었어. 그제 셰익스피어 뭐 그래도 셰익스피어 뭐 영어로 읽는 건 아니잖아. 아, 네. 그리고 또 한 게 있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뭐지? 처음에 했던 건데 악퓨정전. 아, 그 악퓨정전. 아, 그마다 머리 터질 뻔했어요. 악퓨정전 뭐 정신승리, 그제? 네, 맞아요. 아,
그래. 2학기 때도 하나야 설마? 어, 교양쌤이나 아마 2학기 때까지 있지. 대진설은 이제 2학기는 없고. 대진설 없고. 근데 뭐 은준 그런 식으로 그 고전을 좀 많이 읽어놓는 게 좋아. 아, 근데 출석 체크만 잘 된다면. 근데 이번에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아크 SXP 할 때. 어. 그래. 그래하고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그 신약 성경 이해 들은 친구들은 신약 성경 이해 우리 김봉섭 교수님 좋죠? 네. 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산점 주신대요. 그래서 가산점 주신대.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 시간 강사님들을 많이 안 썼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좋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사용을 했고 아마 2학기에도 한 과목도 개설할 거예요. 구약 성경이던데요. 어? 구약 성경, 구약 뭐도 있던데. 구약 성경도 아마 이 구약 성경 있던가. 학교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아마 감옥 개설은 또 이 교수 이렇게 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어, 신약 쪽으로 해서 계속 요 공부를 좀 하는 것으로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하고 이제 2학기에 뭐 조금 이제 교리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 네 과목 미리 좀 택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조직 신학 개론, 그지? 아주 어렵지만, 1학년, 그 요 사이 뭐 교회 이야기, 인턴 목회에 교회 이야기 조직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거든. 들어도 좋고, 그지? 네, 몇 학점이에요? 뭐, 어. 3학점이지. 아, 좋네. 어떻게 해찬, 그 조직 신학 개론 좀 들어줄 수 있지? 네. 아니, 내가 여러분들 좀 푸시하는 거는 이 내가 조직 신학 이번 학기 또 성경 교리 설교 이 신학 중에서 제일 신학적인 거를 내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 특히 뭐 이 상담 쪽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은 내가 뭐를 어렵다고 생각해서 듣는 학생들이 너무 적어.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이 형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요한이 형. 어, 그래. 그래서 아마 2학기에도 뭐 여러분들 그렇게 에, 그 전체 감옥 그 구성이 나쁘진 아마 않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뭐 다른 어쨌든 감옥들하고는 뭐 큰 거 어, 어려움 없이 잘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해서 이 학점을 좀 잘 따놨는 게 중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쨌든 뭐 조금 열심히 공부해서 어, 학점을 좀 잘 따는데 내가 이제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답안지 매길 때 일단 양이 좀 많아야 돼요. 양이 막 적으면은 그죠? 왜 이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막 하나하나 정밀하게 보는 시간은 없잖아. 그죠? 일단은 그래도 양이 많아서 이렇게 첫인상이 좀 좋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필체도 여러분들 좀 답안 쓸 때에 그 대면 수업에서 쓸 때는 좀 조금 이렇게 교수님들이 알아보기에 너무 어렵게 또 쓰면은 막 이렇게 힘을 쓰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이 학점의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좀 조금 정성 들여서 쓰고 또 양도 좀 많게 쓰고 그죠? 뭐 풍성하게 답안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죠? 어떤 선배들 말로는 편지 쓰는 분도 있다던데요. 어? 편지. 그렇지. 그 뭐 답안 쓸 게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A는 못 받는 거지.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그 문제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좀 쓰는 게 낫지.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학점 관리 좀 또 잘 해주고 그죠. 혹시 뭐 어, 여러분들 그동안에 과제 몇 번 못 한 거 있으면은 그걸 좀 늦게라도 제출해.
이거 내가 못했으니까 그러나 좀 참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그런 걸 교수님들이 좋아하니까 그죠? 그래서 네. 아무쪼록 뭐 다른 과목들 혹시 뭐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좀 알려주고 학점 관리 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뭐 우리 요 대진설 과목 그 다음 이제 이번 주가 지금 13주로 이 주메이로 지금 이루어지고 그죠? 다음 주 이제 14주고 어떻게 되노? 이번 주가 14주고 지금 14주 차예요. 어? 다음 주가 14주차가 되는 거지? 이번 주가 14주차인가요? 아이고 어째 되노?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 이번 주가 14주차라고? 13주지? 아 13주예요. 계산이 안 되네. 14주차입니다. 14주차가 네.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이지 그지?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그러나 내가 이제 여러 과목을 지금 이번 학기 여섯 과목을 하고 있어가 좀 혼란스러워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 강의로 이제 마지막이고 15주차는 사실은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은 서로 모여서 하면 좋은 것인데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번 학기 전체의 평가 그죠? 이번 학기 전체 이제 우리 대진설 과목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죠? 어떤 좋았던 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네. 뭐 한 교수님 설교가 너무 많더라, 그죠? 이런 거 이제 좀 적어주되, 이걸 조금 상세하게 이때까지 네. 과제는 뭐 어떤 친구들은 한 서너 줄로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많이 쓰는 친구들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과제는 전체 수업에 대한 이제 이 피드백 평가로서 좋았던 점 개선해야 될 점을 거의 한 A4지 한 장 정도로 그죠? 네. 상세하게 적어주는 것으로 마지막 수업은 뭐 일주일간 적어주면 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으로서도 어쨌든 뭐 우리 과목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 뭐 이야기해 온 바고 이 또 대전설 과목의 취지지 그죠? 네. 과연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써보면서 내게 지도교수인 내게 좀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한편으로 우리 과목의 피드백, 다른 한편으로 이 대진설 과목의 취지, 그죠?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짧게 해도 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주요하게 써서 제출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과제가 되고 그것으로서 뭐 출석을 이제 하는 것으로 그걸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출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평가를 해서 일단은 과제를 이제 세 번 안 하고 네 번째 그 안 한 친구가 있으면은 과제 이제 네 번까지 안 한 친구가 있으면은 이 과목 페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고 세 번 다 듣고 과제를 그러니까 세 번까지만 하고 그죠? 나머지 이제 12번의 과제를 다 제출하고 마지막 과제 제출한 친구들은 이제 패스를 받는 식으로 이 과목은 어쨌든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패스 안 된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 패스 안 된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수강. 그죠.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들어야 되지 뭐. 왜 라이나 들어야 되네. 은준 왜 그동안 뭐 세 번 이상 과제를 안 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은 이 과제를 세 번 이상 안 한 친구들은 따로 내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러니 이거를 지금이라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이번 과목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과목들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좀 학점을 좀 잘 받아야 됩니다. 그죠? 특별히 3학점 과목 학점을 좀 잘 받아야 돼요. 네. 어떻게 예은 뭐 3학점 과목들 잘 하고 있죠? 권예은? 네. 네. 그래. 잘. 그래. 그러면은 뭐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고 한 시간이 다 됐는데 그죠? 어떻게 대략 뭐 맞춰도 되겠죠? 할 이야기 다 했죠? 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참 마지막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도 봐요, 그럼. 이 대면해서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서 그죠? 또 1학점 과목은 또 쉽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다른 3학점 과목은 지금 대면으로 마지막 그 기말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어쨌든 쉽게 끝내주는데 그 다른 과목 열심히 좀 더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또 이 월요일 날 오후에 이 함께 또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해서 참 좋아요. 계속 뭐 잘 지내고 여러분들 또 마지막 우리 과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과목들 열심히 해서 시험 잘 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나가도 되나요? 네, 그럼요, 들어가요. 네. 교수님, 그러면 시험 없어요? 어? 시험 없어요, 시험? 우리 시험 없지, 그래. 와, 그러면 그 기말 과제만 딱 하면 끝인가요? 그럼. 오예. 이게 이제 1학점 과목은 또 그렇게 네.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네. 우리가 이 과목 좀 쉽게 하고 대신 다른 과목 좀 노력해서 학점을 잘 얻으라 이런 이야기지, 그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